혜진이가 휴대전화를 주워서 가지고 있대. 슈엘, 일부러 같이 와줘서 고마워. 뭘, 이제 우린 친구잖아. 그나저나 같은 반 친구가 피겨스케이트 선수라니 멋지지 않아? 어? 하은이다. 와, 대단해.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. 착지까지 완벽하다니. 어린 나이에 갖추기 힘든 품격 있는 선수야. 한 마리 나비와도 같은 아름다운 자태, 저 사랑스러운 미소. 세상에 저런 선수가 있다니. 오, 드디어. 어? 트리플 점퍼 성공인가요? 아, 실패했지만 넘어지는 것마저 아름다웠어. 저 아저씨는 누구지? 하은이랑 아는 사이인가? 그냥 팬 아니야? 어? 우리 공주님 파이팅! 아빠? 응? 어? 응? 하은아 고마워.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다니.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. 하은이 반 친구들이라고? 잘됐다. 다음 주 세계 주니어 피겨스케이트 대회에 초대할 테니까 우리 하은이 응원하러 와줄래? 와, 정말이요? 우와, 꼭 보러 가고 싶어요. 우리 하은이가 대회 의상을 입고 경기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공주님 같거든. 안 보면 후회할 거다. 오, 저 보러 갈래요. 너무 기대된다. 특히 의상이. 잘할 수 있을 거야. 점프만 실패하지 않는다면. 우리 공주님에게 불가능이란 없단다. 그래, 화이팅! 하은아, 화이팅! 화이팅! 자, 그럼 다시 연습하러 가볼까? 보석처럼 차가운 어둠의 그림자여, 절망의 향기로